쉴 틈 없는 도심에서 지치는 하루. 언제나 그립고 그리웠던 우리 집. 드디어 입주한다. 그런데 진짜 장소 왔잖아요 지금. 아울라 만드. 가구 같은 게 지금 하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지금 다 지금 야간 해가지고 지금 다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런 거 다 찍어가지고 지금 현장, 지금 현장. 잠실 프로지오 빌라도 입주자 1도 이공정 53, 5개월 만에 날린 공사 모든 곳이 하자 수성. 사용승이 말이 되냐 여기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송파구청 안에서 이런 식으로 집회를 하는 것도 저는 처음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안에서 이런 모습을 제가 처음 보는데 오늘 여기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방이동에 있는 잠실 프로지오 발라드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 협의 모임이고요. 지금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불과 일주일 전인 22, 23일에 사전 점검을 실시했어요. 광장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형태의 오피스텔인데 거기다가 소방시설, 수도배관시설, 양반시설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 준공 승인을 잠시 미루고 확실하게 안전 점검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사용 승인 전 사전 방문 행사로 알고 계세요? 잘 수 있겠냐고요. 일주일 만에 그거 다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문도 달려있지 않아요? 열거할 수가 없어. 열거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런 하자나 도면 불일치나 뭐 하향 시공, 미시공 뭐 그 대우 건설 분께서도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꾸 이러고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건설사의 대표로 여기 오셨으면은 내용 돌아가는 걸 미리 숙지하고 판단하고 오셔갖고 해도 모자를 판국에. 저희는 그동안에 수많은 요청서와 내용 증명과 서신을 통해서 이 오피스텔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 관심을 갖고 살펴달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었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이렇게 실제 입주 예정자이신 분들이 행동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이런 철근이 안에 철근이 지금 노출되었고 또 보의 두께가 줄어들었어요. 이래서 구조적으로 좀 불안전하고 위험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 사진 판단하셨는데 저희가 그럼 일단은 사진상으로는 문제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구조 계산을 해봐야지 외관만 판단하지. 네, 그러니까 사진상으로 문제 없다라고 확답을 못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보고서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본다고 평가되는 게 아니고요. 구조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다 했어. 근데 여기에는 전달이 안 되지. 오늘 YTN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보도를 보면 불광동의 대우건설에서 지은 아파트가 철근이 한 50% 누락된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네. 철근 누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뭐 점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중간중간에 현장 사진들을 촬영을 했을 때 보면은 시멘트 양생 두께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받침이 되는 도 건물의 수평을 맞춰주는 도 부분에 시멘트가 과하게 양생이 돼서 그거를 잘라내고 타일로 마감한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 타일을 마감하기 전에 사진을 보면 시멘트를 강제로 잘라내면서 그 안에 철근들이 다 노출되어서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용승인을 좀 고려해보겠다고 할 수도 있고 네.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청 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 있지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에 구청 관계자분들과 미팅을 했을 때에도 이것은 입법사항에 관련된 일이지 행정기관이 구청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12월 30일 입주 일정일을 못 지켰을 경우 계약서상 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합의서나 이런 걸 쓰실 생각은 없어요? 뭐 약간의 연기 한번 가서 보시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제안하신 뭐
전문가들, 전문가들 대빙해서 합동 점검을 하든 뭘 하든 절차가 새로 추가되면 12월 30일 안에 물리적으로 그 조치결과까지 다 받아본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여태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중공 승인을 안 달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서류를 받고 하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지만은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그냥 따라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 상태로? 제가 12월 15일 이전에 메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으로도 넣었고 그때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하시고 가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때 가서 뭔가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기한이 이렇진 않았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책임이 없으시고 지금 12월 31일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공사 감독 입장은 아까 저 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감리가 그 완료 보고서와 더불어 같은 서류를 챙겨오면 우리 행정기관 그에 따라서 절차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 감리 완료 보고서에 의해서만 사용시에 되신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은 그 감리 완료 보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감리 완료 보고서가 설사 적합으로 기재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제대로 안 했으면은 안하고서 사용증도 내주면 공문서류로 그런 증거 이런 형사적으로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분양자는 보통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30일 바로 내일이 입주 예정인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고 구청에서는 감리 결과 보고서만 보고 아직 완성되지도 않고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이 오피스텔에 허가를 내주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왜 이 계약 해지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오늘 소식으로는 이 건설회사가 만약에 계약 해지로 많은 분양자들이 이탈되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 구청 직원에게 제발 허가를 내달라 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부실공사 그리고 분양사기 공사가 늦춰진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설사와 그거를 감독해야 될 구청 공무원. 왜 공무원은 건설사의 부도를 걱정하고 계약 해지를 걱정해야 될까요? 과연 공무원은 중립적으로 이 허가를 내줄 것인가? 아니면 건설회사의 편을 들어 무리하게 사용 승인을 내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